연력학 봅시다, 연력학. 여기가요, 이제 챕터 17, 18, 19, 챕터 3개에 걸쳐서 우리가 평형에 대해서 진짜 열심히 배웠어요. 그죠? 그 평형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용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요. 일단 우리가 공학이라는 이름으로 뭔가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자유에너지예요, 자유에너지. 그래서 그 자유에너지에 대한 내용을 이제 자유에너지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배워야 되는 게 챕터 20인데요. 처음에서 나오는 건 반응의 자발성이라는 개념을 제일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자유에너지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응의 자발적인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예측하는 부분이 하나 나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엔탈피 계산은 1학기 때 배우셨어요. 챕터 6과 챕터 9에 걸쳐서. 챕터 6에서는 어떻게 배우셨냐면 엔탈피 변화 델타 H가 혹시 이 기호가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요. 이게 뭐예요? 뭐요? 표준 생성 엔탈피. 표준 생성 엔탈피를 합한 거에서 또 다른 표준 생성 엔탈피를 합한 걸 뺐어요. 그러면 반응의 엔탈피 변화가 됐었거든요. 먹거에서 먹거 뺐어요? 무슨 물질일까요? 생성물. 생성물의 표준 생성 엔탈피. 다 합한 거에서 반응물의 표준 생성 엔탈피 다 합한 걸 뺐단 말이에요. 표준 생성 엔탈피의 정의가 뭐죠? 그 물질 몇 몰이? 1몰이. 가장 안정한 원소 상태의 물질로부터 생길 때의 엔탈피 변화. 이건 챕터 6에서 배웠고요. 챕터 9에서는 우리가 얘네를 결합 에너지, 본드 엔탈피, 본드 에너지라는 걸 이용해서 새로 이제 계산해 본 게 있었거든요. 결합 에너지라는 건 예를 들어서 물 같은 경우라면 요 결합을 어떻게 해요? 끊을 때 필요한 에너지, 그걸 결합 에너지 또는 결합 엔탈피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결합 에너지 또는 결합 엔탈피 입장에서 반응열을 해석하기 위해선 어떤 과정이 필요했냐면, 반응물은 결합을 어떻게 해야 되니까? 끊어야 되니까 그만큼 에너지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요? 흡수해야 되고요. 생성물은 다시 새로운 결합이 형성되면서 그만큼 에너지를 바깥으로 어떻게 해요? 방출해요. 얘도 합에서 합을 빼는 건 맞아. 결합 에너지는 결합 에너지인데, 결합 에너지 누구 거에서? 얘는 반응물 거를 몽땅 더해야 돼. 왜?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가 흡열 반응으로 더하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결합 에너지의 합을 빼는데 이번엔 누구 거요? 생성물 거를 뺐어야 돼. 다 더해서 걔네를 빼주면 이걸 가지고 이제 반응열이라고 계산을 했었어요. 단, 이 두 개 중에 실제로 더 정확한 건 위에 거, 밑에 거? 위에 거. 밑에 거는 왜 부정확하다? 1번? 기체 상태여야만 한다. 왜냐하면 이 물질의 결합을 끊을 때 필요한 에너지는 기체 상태의 물 결합 일물을 끊을 때였으니까. 기본이 기체였기 때문에. 또 하나 더. 기체 상태에서도 문제. 또 하나 더. 얘네가 무슨 값? 평균 값. 그렇죠. 예를 들어서 CH4 같은 경우에는 이 네 개의 결합이 다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로 하나가 끊어지고 나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끊어질 때는 다 다를 수 있다. 거기다 심지어 여기에 CL 같은 거 있으면 이때 얘 결합은 CH4의 이 결합과는 어떻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결합 에너지는 다 평균값을 가지고 나와 있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중간에 오차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더 정확한 건 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를 배우는 건 왜 배운다? 생판 처음 보는 물질이라든지 내가 이게 제대로 계산이 안 되는 또는 실험을 하기 어려운 과정에 있어서 실험하기 전에 미리 뭐 할 수 있으니까 예측이 가능하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배웠어요. 그래서 델타 H를 계산하는 건 했는데 델타 S, 즉 엔트로피 변화에 대해서 계산하는 걸 하진 않으셨거든요. 그걸 이제 여기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걔네 둘을 가지고 이제 연결을 해서 이 엔트로피와 엔탈피를 합해서 자유에너지를 찾아낼 거고, 그 자유에너지에서 1까지 뽑아내는 거. 그게 챕터 20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유에너지를, 이러한 자유에너지를 누구랑 연관시킬 거예요? 평형. 그래서 반응의 진행 방향을 찾아낼 건데, 일단 제가 여러분한테 몇 번이나 얘기했던 내용 중에서 1번, 기체, 액체, 고체. 에너지 입장에선 누가 제일 안정하다고요? 위요, 밑이요? 아래로요. 무질서도 입장에선 누가 제일 안정하다고? 무질서도 무서? 무질서도 입장에선 누가 제일 좋다고요? 밑에요, 위에요? 위에요. 그죠? 그러면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의 경우 이 두 가지 방향이 서로 같은 방향이요? 반대 방향이요? 반대 방향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과정에서 반응의 자발성을 정확하게 책임져 주는 건 누구라 그랬죠? 얘네 둘 중에서 누가 이렇게 손들어주는 애가 누구라 그랬어요?
지금 얼음 여기다 갖다 놓으면 가만 냅두면 녹아요, 안 녹아요? 무조건 녹아요. 100% 녹는 쪽으로 가요. 지금 현재 이 온도에서. 온도가 약 지금 20도 정도라 생각하면 무조건 녹을 수밖에 없어요. 영하 19도짜리 냉동고 안에다가 물을 갖다 넣어놔요. 무조건 어떻게 돼요? 왜요? 그게 반응의 자발성이에요. 그 순간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알아서 무조건 얼고 무조건 녹잖아요. 왜 그렇게 돼요? 그때 뭐에 따라서? 네, 온도에 따라서.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즉 엔탈피 변화의 방향과 무질서도, 즉 엔트로피 변화의 방향은 같아요? 반대예요? 대부분의 경우 반대인 경우가 많은데, 얘네 둘 사이에 누가 중간에 딱 심판을 들어줘요? 절대 온도가. 그래서 얘를 뺀 값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 불러요? 자유에너지 변화라 부르고, 얘가 반응의 자발성을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반응의 자발성과 쟤는 무슨 관계냐? 이거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거 박사과정 때 코스워크 하면서 이 얘기를 들어갖고, 그때 이제 정확하게 자유에너지가 사실 이해가 됐어요. 창피한 얘기지만. 근데 그거를 딱 이해하고 나니까, 그때 제가 들었던 가장 아쉬웠던 점이 뭐냐면, 학부 때 만약에 정확하게 이 자유에너지를 이해했으면, 전공 때 배웠던 모든 것들이 다,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이 다 모든 게 그냥 이해돼서 넘어갔을 텐데. 그래서 저희 동기들 중이나 선배들 중에 지금 굉장히 많은 어떤 연구 쪽으로 업적을 낸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개념을 정확하게 아니까 내가 나가야 될 방향을 아는데, 저는 생각해보면 주로 외웠던 것 같거든요. 잘 모르겠으니까. 자유에너지가 뭔지 잘 모르겠으니까. 자유에너지란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휘발유. 휘발유의 가장 기본은 얘예요. 휘발유 중에서 우리가 기준으로 보는 걸 옥테인, 즉 옥탄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얘를 이제 기준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럼 이 녀석이 뭘로 바뀌냐면, 엔진이란 곳에서 이산화탄소랑 얘로 바뀌어요. 물론 완벽하게 변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렇게 생길 거고, 산소가 그에 따른 뭐 많은 개수가 필요하겠죠. 이건 완전 변환을 가정했을 때예요. 내가 자동차에다가 휘발유를 넣고 엔진 속에서 걔네를 연소를 시키는 이유는 뭐 하려 그래요? 자동차 가지고 뭐 하려 그래요? 앞으로 가려고, 어딘가를 움직이려고. 그러면 이 휘발유가 갖고 있던 화학적 에너지를 이용해서 나는 뭘 하자는 거예요? 일을 뽑아내자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얘네들이 내놓는 그 일이라는 건 어떤 식으로 여러분이 해석하셔야 되냐면, G, 즉 자유에너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되는데요. 깁스가 얘를 자유에너지라고 이름 붙인 이유가 말 그대로 진짜 자유로워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갈 곳이 없는 또는 잉여되는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얘가 완성이 되려면 탄소 사슬에 탄소 몇 개가 한 줄로 있어야 돼요? 8개. 이렇게 탄소 8개가 한 줄로 있게 하기 위해서 걔네를 결합시키는데 에너지 필요하죠. 그 옆에 누구 두나요? 수소. 그 온도에서 얘네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겠죠. 회전도 하고. 단일 결합이니까 회전할 거 아니에요? 회전하고 뭐 하고 얘네들이 움직이는데 에너지 계속 쓰면서 그 특정한 온도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 걸 하게, 전자들의 움직임, 원자들의 결합, 모든 걸다 하게 해준 거예요. 에너지를 가지고. 근데 그러고 나서 또 남았어.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야. 그걸 뭐라고 불러요? 자유에너지.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일반적으로 사용을 한다는 건, 에너지를 쓴다는 건, 얘가 자유에너지가 만약에 1000이에요? 이쪽 파트는요. 자유에너지가 1000보다 작을까요? 1000보다 클까요? 작아요. 내가 대부분 이용하는 모든 시스템은 다 이래서 이용해요. 자유에너지가 300이라고. 그럼 얘네 다 배열시키고 남은 게 1000이 남았는데, 이번에 이렇게 만들고 나면 다 배열시키고 운동 다 시키고 할거다 했는데 이제 얼마가 남았다는 얘기예요? 300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실제 자유에너지 변화 델타 G는 얼마예요? 700이야, 마이너스 700이야. 마이너스 700이야. 부호를 잘 생각하셔야죠. 델타는 항상 낮은 거에서 처음 걸 빼는 거니까. 문제는 휘발유에서 이산화탄소랑 수증기를 바뀌면서 물질이 바뀌면서 잃은 이 700의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동차 갖고 운전해서 어디로 가는 거라고요. 그럼 내가 실제 이 시스템에서 뽑아 쓰는 일은 어디서부터 뽑아 쓰는 거예요? 700이 바깥으로 나올 때는. 시스템은 700만큼 잃었죠. 그럼 주위에는 700을 어떻게 했어요? 갖다 줬겠죠. 그래서 플러스 700을 주위에다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이론적으로 봐서 내가 뽑을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이에요. 자유에너지 변화를 여러분이 가장 잘 아셔야 되는 이유는요. 내가 어떠한 개로부터 뽑아낼 수 있는 일의 최대값은 그 자유에너지 변화에 마이너스 붙인 값이에요, 사실.
그러나 아직 인간의 과학적인 힘이라는 게 그다지 뛰어나지는 않아서 이게 사실 700을 갖다 쓸 수 있으면 자동차 엔진 내에서 걔네를 가지고 효율이 끽해야 30%에서 40%까지 또 거의 안 나올걸요? 한 30몇 프로 이 정도 나올걸요? 예를 들어 가장 최대로 나와서 40%라 생각합시다. 그럼 700 중에서 내가 실제 갖다 쓰는 건 얼마예요? 280이요. 나머진 다 뭐로 가요? 나머진 다 뭐로 가요? 열로 가는 거죠. 쓸데없이. 내가 이용하지 못하는. 그죠? 그래서 앞에서 뭘 배우셨냐면 그 물질이 가진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뭐와 뭐의 형태로 나타난다? 열과 일의 형태로 나타난다. 공학이라는 이름 하에 여러분이 하셔야 될 넘버 원. 이 내부 에너지를 더 이상 내부 에너지를 보지 마시고요. 나는 물질이 가진 에너지가 변했고 그게 바깥으로 나온 이 에너지가 나의 주된 관심사예요. 왜?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건 제가 다거든. 그잖아. 난 얘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럼 자유에너지 변화된 이 값이 뭐와 뭐의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열과 일의 형태로. 공학에서 해야 되는 첫 번째 어떤 시스템을 계산하면 설계하면 그 시스템에서의 델타 G를 구해야 돼요. 두 번째 가장 좋은 건 얘를 낮추고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높여야지. 우리가 하는 건 결국 최종 귀결점이 이거예요. 얘 낮추고 얘 높이는 거. 그래서 모든 자동차 회사에서 맨날 엔진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맨날 엔진을 바꾸잖아요. 뭐 하는 건데? 연비 높였다는 게 뭐예요? 이거 낮추고 이거 높였다고 똑같은 휘발유가 들어갔는데 더 멀리 간다고. 결국 그거 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첫 번째 공학적인 건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자유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거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귀결점도 이 일을 높이자는 거예요. 문제는 요즘 웬만한 물질 가지고 자유에너지 변화 같은 건 다 어떻게 됐을까요? 계산됐겠죠. 그 다음에 델타 G, 이 에너지 같은 걸 보면요. 처음에 종류의 상태, 끝에 물질의 종류와 상태가 같으면 이 델타 G 값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럼 물질마다 걔네들이 내놓을 수 있는 델타 G는 이미 거의 다 결정이 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은 뭐냐 이거죠. 무슨 그린 어쩌고, 그린 어쩌고, 무슨 산업도 왜, 그린 산업, 그린 에너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그때 그린으로 나간다는 그 개념은 뭐가 기본이냐면요. 이거지. 어차피 얘는 결정이 났어. 나는 이거 해. 이걸 높이고 일을 키우고 열을 낮추고 싶어. 더 이상은 안 되겠어. 여기서 무슨 획기적인 시스템이 나오지 않는 한 열을 더 이상 낮출 순 없어요. 여기서 고착이 됐어. 그 다음에 방향을 트는 거야. 그린으로. 그린은 뭔데? 이때 나오는 이 쓸데없는 열을 가지고 어떻게 다른 데다 이용 한번 해볼까? 그게 지금 실제 생활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건 뭐예요? 지역난방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잖아요. 발전소에서 남는 폐열을 가지고 물 데워서 그거 가지고 우리 집에 난방하자는 얘기지. 우리 집에 난방할 땐 100도 물은 필요 없거든. 한 50도 정도만 되는 게 관타고 들어와도 우리 집은 충분히 따뜻하거든. 그런 식으로 갖다 쓰자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린이라는 이름이 붙는 건 어차피 얘는 버려질 건데 버려지는 애를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버려지는 재를 이용하려면 재를 냅둬야 돼요? 집약시켜야 돼요? 또 집약시켜야지. 그냥 내비둔 흐지부지해서 없어질 테니까. 이해하시죠? 델타 G는 이런 개념인데 델타 G가 이거 보세요. 이 반응에서 이 지금 시스템에서요. 델타 G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에너지의 변화, 즉 엔탈피 변화랑 엔트로피, 즉 무질서도의 변화를 다 하나로 합친 최종적인 값이에요. 그래서 저 델타 G의 부호를 가지고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고요. 뭐 아, 이 반응은 자발이겠구나. 아, 이 반응은 비자발이겠구나. 그럼 지금 이 시스템을 보셨을 때는 자발로 보여요? 비자발로 보여요? 자발로 보여요. 왜? 에너지가 쓸데없이 남아두는 에너지가 1000에서 쓸데없이 남아두는 에너지가 300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양의 에너지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모든 시스템은 안정해지고 싶어 하는 거고요. 그 안정이란 말 속에는 에너지가 작아진다는 얘기가 가장 주가 되거든요. 델타 H와 델타 S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뭐라 대답할까요? 왜 S에서 H를 빼는 게 아니고 H에서 S를 뺄까요? 얘네들의 단위가 어때요? 달라요. 델타 H는 킬로 줄 퍼 몰이에요. 제가 챕터 20 하면서 이 잔소리 한 100번 할 거거든요. 예? 얘는 단위가 줄 퍼 몰 K예요. 아예 처음부터 잽이 돼 안 돼. 안 돼. 얘는 1000배가 많은 거야. 킬로 줄이야. 근데 여기서 누구는? 절대 온도는 뭐예요? K. 그래서 KK가 없어지니까 얘도 줄 단위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나중에 무슨 단위로 바꿔서 계산해야 되겠어요? 킬로줄 단위로 10에 마이너스 3승 해서요. 그죠? 이렇게 계산하실 때 기본적으로 큰 게 무질서도가 더 큰 영향을 줘요. 엔탈피 변화가 더 큰 영향을 줘요. 엔탈피가 에너지 변화가 제일 커요. 그래서 모든 시스템을 귀결시키자면 안정한 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게 자발적인 반응의 방향이에요.
그럼 델타G는 0보다 크게 만들겠어요? 0보다 작게 만들겠어요? 자발적인 방향이란. 델타G가 0보다 작을 때가 자발이겠어요? 클 때가 자발이겠어요? 작을 때가 자발이에요. 그죠? 그럼 델타G가 0보다 작다. 그래, 거기까지는 이해하겠어. 여기에서 평형을 왜 그렇게 열심히 배웠냐? 평형을 그렇게까지 열심히 배운 이유는요. 보세요. 이 시스템이 평형에 도달했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가는 속도랑 오는 속도가 어떻다? 같다. 그런 경우는 얘가 1000이면 얘도 뭐게요? 1000이어야 돼. 한쪽이 숫자가 작으면 글로만 갈 거야. 얘네 두 개 숫자가 같아야 가는 거랑 오는 거랑 같아지는 상태라고요. 이해하세요? 우리가 열심히 배웠던 그 평형이라는 시스템은요. 결국 델타 G가 얼마인 시스템이에요? 0인 시스템이에요. 델타 G가 0인 시스템은 사실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쓸데가 없어. 왜? 반응이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왔다리 갔다리가 똑같아. 여러분들이 배터리 쓰시고 오! 배터리가 다 됐네? 더 이상 시계가 움직이지 않네? 배터리 버려요. 그럼 걔가 뭐야? 그때 그 배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게 델타 G가 0, 즉 평형이에요. 가는 거랑 오는 거랑 똑같으니까 한쪽으로의 전자의 흐름이 없는 거예요. 핸드폰 쓰시죠? 핸드폰 충전했는데 제로 됐죠? 그죠? 배터리 끝났어요. 그래서 핸드폰이 꺼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충전시키셔야 되죠? 그 충전이라는 게 무슨 상태인데요? 핸드폰이 배터리 그 자체의 비율이 0%라고 나오는 건 가는 거랑 오는 거랑 어떻다는 얘기예요? 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한쪽으로의 전류 흐름이 없어서 얘가 작동을 할 수가 없다고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충전시키잖아요. 충전시킨다는 건 그때보다 더 큰 외부에서 에너지를 줘서 얘네를 다시 거꾸로 가는 무슨 반응을? 역반응을 일으키자는 얘기죠. 금방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화학적으로 역반응 일어나야 되잖아. 리튬 이온 배터리잖아. 그 이온이 원래 다시 상태로 해서 한쪽 방향의 자발적인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역반응을 충분히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러니 핸드폰 배터리 충전하는 데는 꽂아놓으면 어떻게 해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일단 이 델타 G의 값을 가지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모든 자발적인 반응, 평형, 그게 다 계산이 될 수 있고요. 그리하여 챕터 20.4에서는 자유에너지를 가지고 평형을, 평형상수를, 왜? 평형상수라는 게 평형이라는 상태 하나로 숫자를 딱 뽑아낸 게 평형상수거든요. 그러니까 자유에너지 값이 0이다. 델타 G가 0이라는 걸 가지고 평형상수도 구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또는 평형상수를 가지고 자유에너지랑 연관도 시키셔야 되는 거고요.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여기 챕터 20의 자유에너지 파트는 딴 거 다 몰라도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뭐라고? 어떤 시스템이 자발적으로 뭔가의 변화가 보이기 위해선 자유에너지가 어떤 곳에서, 큰 곳에서 어떤 쪽으로 가야 돼? 작은 쪽. 이때 자유에너지란 뭔데? 원자 배열시키고 결합시키고 전자 움직임 다 하게 하고 그 온도에서 운동 다 시키고 할 거 다 하고 어떻게 해요? 남아도는 에너지. 걔가 자유에너지요. 우리가 어떤 시스템으로부터 뽑아낼 수 있는 일의 최대값은 뭐라고요? 자유에너지에 뭐 붙인 값이에요? 마이너스 붙인 값이에요. 밥 먹죠. 그럼 걔가 몸 안에서 소화되죠. 그래서 걔가 뭘로 바뀌어요? 포도당으로 바뀌어요. 그죠? 일단 탄수화물은. 그럼 그 포도당이 쪼개지죠. 이산화탄소랑 물로. 근데 여러분 특별히 뭐 하지 않아도 그냥 몸에만 들어가면 걔가 알아서 계속 쪼개지거든요. 근데 걔들이 쪼개지면서 뭘 하냐면 ATP를 누구로 ADP를 뭐로 바꾼다 그래요? 네, 여기다가 인산 하나 더 집어넣어서 ATP로 바꾼다 해요. 근데 사실은 이 반응은 잘 일어난다고요? 잘 안 일어난다 그랬어요. 왜냐면 인산이 PO4 몇 마이너스예요?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들을 더 결합시키려면 정전기적인 반발력, 90억의 반발력이 있는데 그거를 이기고 붙여야 되잖아요. 굉장히 큰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굉장히 큰 에너지가 필요한 걸 누가 해주고 있는 거예요? 포도당이 어떻게 해서요? 쪼개져서요. 그럼 포도당은 왜 그렇게 못 쪼개져서 안 다리게요? 포도당이 분해되는 반응의 델타 G가 마이너스 2470산지 60산지 이래요. 이렇게요. 그럼 이 포도당이 쪼개지는 반응은 자발이에요? 비자발이에요? 자발인데 이 마이너스로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마이너스 50이랑 마이너스 2000은 뭐가 훨씬 더 자발일까요? 마이너스 2000. 포도당이 쪼개지는 반응의 자발성이 이렇게 커요.
그래서 내 몸에 들어가면 얘는 안쪽에 지금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자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면서 얘를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가게 하는데 계속 에너지를 공급해 주니까 사실 정전기적인 힘을 가지고 봐서는 안 일어나야 되는 반응임에도 불구하고 이 반응이 계속 일어나서 내 몸의 생체 시스템이 계속 돌아가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 내에서 생체 시스템이 됐던 아니면 자연계의 시스템이 됐던 아니면 여러분들이 새로 설계하는 어떤 석유화학적인 시스템이 됐던 간에 거기에서 델타 G를 이용해서 절대 되지 않는 반응을 시키는 것도 그렇게 시스템을 설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델타 G가 0보다 많이 작은 반응과 정말 델타 G가 0보다 커서 잘 안 일어날 것 같은 반응 두 개를 커플링을 시켜버리면 얘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가 너무 커서 반응을 일어나게 하는 드라이빙 포스가 크다르거든요. 이게 너무 커서 옆에 있는 걸 계속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거야. 액셀러레이션을 너무 많이 시키는 거야. 그래서 안 되는 반응도 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 나중에 여러분이 공학적으로 뭔가 설계하시려면 그 반응의 델타 G 값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용하셔야 되는지 생각하는 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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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해요. 아셨죠? 델타 G 계산하는 건 2, 3, 4학년 내내 배우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 꼭 기억하시고 이제 자유에너지를 2, 3, 4학년 내내 배우셔야 되는 그 파트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서 그냥 기초를 닦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유에너지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이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얘네랑 연관시켜서 제가 여러분한테 뭐 얘기했냐면 혹시 이건 나중에 전지 파트에서도 또 나오거든요. 아연을요. 구리 이온이 있는 용액 속에다 담궈요. 뭐 어떻게 될까요? 내가 특별히 뭐 하지 않아. 그냥 구리 이온이 있는 용액에 아연 판때기만 담궈. 그래도 반응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누가 누구한테 전자를 줘요? 아연에서 구리 쪽으로 전자를 막 갖다 제공해주고 아연은 이렇게 되고 구리는 이렇게 돼서 바깥으로 나와요. 난 아무 짓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설명할 때 뭐라 그래요? 아연은 구리보다 뭐가? 이온화 경향이 크다. 반응성이 크다. 하지만 멋진 얘기로 뭐가 크다? 화학적 포텐셜 에너지가 크다. 그때 포텐셜 에너지가 크다라는 건 얘가 갖고 있는 자유에너지가 훨씬 더 많다는 얘기예요. 자유에너지가 많은 쪽에서 자유에너지가 어떤 쪽으로? 적은 쪽으로 시스템을 이동시키겠다. 이해 가시죠? 이 얘기를 제가 여기서 또 덧붙인 이유는 챕터 20에서 델타 G에 대해서 꾸준하게 다 배우시고요. 21의 전기화학으로 가면 그 델타 G 값을 이용해서 전기화학적인 전압, 전위차라고 얘기하는 그죠? 이 얘하고 연결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시스템을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그 전지에서 나오는 전압을 여러분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있게 그렇게 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델타 G 자체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아셨죠? 개의 자발적 변화, 개의 외부로부터 계속적인 에너지 공급 없이 특정 조건하에서 스스로 발생하는 게 자발적인 변화긴 한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어떤 힌트도 있었냐면 델타 H하고 델타 S가 있으면 누가 더 값이 크다 그랬어요? 델타 H가 값이 더 크다 그랬죠. 그래서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을 보면 누가 더 자발적일 가능성이 클까요? 발열 반응. 왜? 걔가 에너지가 훨씬 낮아지는 거니까. 근데 사실 발열 반응은 여기에 있어서도 효과가 좀 있긴 있어요. 분명히 처음엔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한번 주긴 줘야 되거든요. 근데 한번 줘서 반응을 시작만 시키면요. 그러면 델타 H가 0보다 작으니까 그만큼의 반응열이 어떻게 해요? 나와요. 그럼 얘가 그 옆에 있는 분자에 뭐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활성화 에너지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발적인 발열 반응의 경우에는 처음에 약간 반응을 시켜주기 위해서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한번 주긴 줘야 되는데 한번 주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계속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게 아니야. 이게 무슨 반응이겠어요? 흡열 반응. 흡열 반응 같은 경우는 뭐예요? 활성화 에너지가 되게 커. 그래, 되게 커도 내가 주겠단 말이야. 외부에서 에너지를 확 줬어. 반응을 한번 확 일으켰어. 확 일으켰는데 확 반응을 하면서 얘는 어떻게 돼? 주변에 있는 열을 몽땅 어떻게 내가 갖고 가. 다. 그러니 주변 애한테 활성화 에너지로 공급될 열마저 내가 다 어떻게 하고 갖고 가서 내가 먹어버리고 치우는 거야. 그러니 계속 반응이 유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죠? 여러분이 나중에 새로운 물질을 만들었어요. 난 이걸 연료로 쓰고 싶어. 차세대 미래 연료로 쓰고 싶어. 근데 그 반응에 델타 H를 계산했는데 0보다 커. 아, 볼 것도 없지. 왜? 연료로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그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반드시 연료로 써야 되는 어떤 문제가 생겼어. 그런 경우라면 얘와 함께 뭐를 가지고 봐야 돼요? 델타 S를 가지고 봐야죠.
그리고 걔네들의 뭘 보셔야 돼요? 작동을 해야 하는 뭐에서? 상황에서를 보셔야 돼요. 그죠? 작동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얘가 0보다 커요. 이게 빼기 전체 한 델타 G값이 0보다 어떠면 돼요? 작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게 만약에 작동하는 온도가, 이건 이제 어떤 경우에 예,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냐면요. 온도가 되게 고온에서만 연료를 써야 되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일반적인 연료는 온도가 조금 높아지면 바로 불 붙어버리거든요. 굉장히 불안정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만들어야 되는 연료는 온도가 웬만큼 한 300도, 400도 올라가서는 끄떡도 하지 말아야 돼. 근데 온도가 1000K 이상에서만 만약에 얘가 연소가 돼야 돼. 이런 식으로 뭔가를 설계하고 싶다 하면 델타 H는 0보다 큰, 이래야 평소에 이거 불 안 붙거든요. 근데 온도가 한 1000K 이상일 경우에 델타 S가 얼마 이상이면 되겠냐 이거죠. 그렇게 해서 생각해보면 그 상황에서, 그 온도에서 자발적인 반응을 여러분들이 이끌어낼 수도 있거든요. 이 상황에 따라 다 다른 거야. 그래서 델타 H하고 델타 S를 가지고 뭔가 그때그때 어떤 온도에서 이 반응을 시켜야 되느냐, 그 온도에서 얘의 델타 G가 얼마냐를 계산하셔서 그걸 가지고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이제 막 일상적으로 막 갖다 쓰이는 게 뭐니? 요즘에 폭탄 테러 하거나 이랬을 때. 그죠? 계속 폭탄 물질은 새로운 게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왜 그러게요? 걸리면 안 되거든. 그잖아. 내가 뭔가 테러를 하기 위해서는 어디서 걸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려면 처음에 있던 만들어진 물질들은 다 검출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왔을 때 결국 걔네 가지고 하는 건 다 이거 가지고 먼저 계산해서 물질을 선택해서 그거 갖고 실험하는 거예요. 연력학 1법칙은 뭐예요? 연력학 1법칙은 우주의 전체 에너지는 어떻다? 일정하다. 이게 연력학 제1법칙이에요. 연력학 1법칙은 어떠한 한계가 있느냐? 그래, 우주의 전체 에너지가 일정하다는 건 알겠어요. 연력학 제1법칙에서 가장 쓰잘데기 있는 건 이거예요. 아까 제가 여기서 그려놨던 것 중에서도 자유에너지가 1000에서 300으로 줄었잖아요. 700이 없어졌잖아. 그럼 바깥에 있는 나, 주위에 있는 내가 쓸 수 있는 에너지는 얼마예요? 그 700인 거죠. 그래서 걔가 잃은 게 마이너스 700이면 주위가 얻은 건 플러스 700이다. 이거가 제일 쓰잘데기 있는 거긴 해요. 근데 문제는 이 연력학 제1법칙의 한계가 결국 걔가 잃은 거랑 주위가 얻은 건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라서 걔네 두 개 더해버리면 항상 0이다. 즉 우주 전체로 보면 에너지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그건 모른다. 반응이 자발인지 아닌지. 냅뒀을 때 이 반응이 될까 안 될까? 그거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냥 가만히 냅뒀을 때 이 반응이 될까 안 될까는 뭐로 판단해야 되는데, 걔네 반응의 자발성은 델타 G, 즉 자유에너지 변화를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러한 연력학 1법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2법칙이 나오는데, 거기에 필요한 게 엔트로피, 그 다음에 델타 G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753페이지 20.1 연력학 제2법칙 자발적 변화 예측하기. 개의 자발적 변화는 개의 외부로부터 계속적인 에너지 투입 없이 특정 조건 하에서 일어나는 변화다. 밑에 줄, 연소나 낙하 같은 자발적 과정은 약간의 추진력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단 과정이 시작되면 스스로 에너지를 공급하여 계속 진행된다. 왜? 발열이거든. 그죠? 그 옆에, 이와 대조적으로 주위가 개의 에너지를 계속 공급할 때 비자발적 변화가 일어난다. 주어진 조건 하에서 변화가 한 방향으로 자발적이면, 이게 정반응이 자발이면 나머지 방향, 즉 역반응은 뭐란 얘기예요? 비자발이란 얘기예요. 그죠? 그 밑으로 다섯 줄 내려가시면 평형 쪽으로 진행하는 화학 반응은 뭐예요? 자발적 변화예요. 그래서 앞에 챕터 17, 18, 19 전체를 통틀어서 계속 배웠던 것 중에 뭐가 있느냐. 어떤 반응의 Q가 50이야. 근데 그 반응의 K가 100이야. 아, 앞으로 이 반응은 역반응하겠구나, 정반응하겠구나. 정반응하겠구나. 왜? 평형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선 뭐 해야 되니까? 반응 지수가 계속 커져야 되니까 분자가 커져야 돼서 정반응을 하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고요. 근데 어떤 반응이 평형에 도달했어. 아, 더 이상 반응이 있겠구나, 없겠구나? 없겠구나. 자발적으로 하나의 방향으로 가진 않겠구나. 실제로 그 시스템에서 내가 얻어낼 수 있는, 뽑아낼 수 있는 에너지는 있겠구나, 없겠구나? 없겠구나. 이해하시죠? 그리고 나서 밑에 연력학 제1법칙이 화학 자발적 변화를 예측하지 않는다. 두 번째 줄,
개 내부 에너지, 이 책에서는 대문자 E로 표현했지만 지금 또 한번 말씀드려요. 나중에 여러분이 배우시는 다른 책에서는 주로 대문자 뭐로 쓸 거예요? U를 훨씬 많이 써요. 아셨죠? 헷갈리지 마세요. 내부 에너지는 모든 구성 입자의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이며 개의 열 또는 일이 흡수되거나 방출될 때 바뀐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 자유 에너지 또한 어차피 물질의 내부 에너지가 변화해서 바깥으로 변화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유 에너지의 변화도 결국은 뭐와 뭐의 형태로 나오겠어요? 열과 일의 형태로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나오는 그 열, 그 열을 줄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열을 이용하는 다른 방법을 갖다 쓰든. 델타 E는 Q와 W가 더해진 거고 제일 밑에 식, 첫 번째 식만 줄치시면 돼요. 델타 E 개는 마이너스 델타 E 주위이다. 다음 페이지 가시죠. 첫 번째 줄. 개와 주위의 합이 우주이고 우주의 총 에너지는 어떠니까? 일정하니까 우주의 에너지 변화량은 얼마다? 0이다. 밑에 줄 델타 E 개 더하기 델타 E 주위는 얼마? 0. 즉 델타 E 우주가 0이다. 우주 전체로 봤을 때 에너지 변화 있다 없다? 없다. 그 밑에 있는 문단의 제일 마지막 줄. 즉 제일 법칙 그것만으로 자발적 변화의 방향을 예측할 수는 없다. 그 밑에 델타 H의 부호가 자발적 변화를 예측하지 않는다. 첫 번째 줄. 엔탈피 변화량 델타 H는 일정 압력에서 개가 얻거나 잃는 열이다. 다음 페이지 가시면요. 화학식 세 개가 제일 위에 쪼르르 나와 있거든요. 첫 번째 건 질산 암모늄이 분해되는 반응. 두 번째 건 오산화 이질소가 쪼개지는 반응. 세 번째 건 수산화 바륨과 질산 암모늄 사이의 반응. 그 반응의 델타 H 값들을 보면 다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예요? 다 플러스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응들은 다 자발적이에요. 흡열인데 자발적인 반응들의 예예요. 이게 문제인 거야.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뭔 얘기냐면 이거 실험 얘기 많이 들으셨죠? 고등학교 때 책에 많이 나오더구만요. 여기 밑에는 이제 물. 이게 무슨 물? 그냥 나무 판때기 위에 뭐 비커 하나 놓고 비커랑 나무 판때기 사이에 물, 그죠? 그 다음에 이 물에다가 뭐 집어넣고 NH4, 우리 책에서는 NO3는 나왔는데 NH4, NO3도 되고 NH4Cl도 되고요. 이 염화 암모늄 고체를 갖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고체를 그냥 물에다 넣는 것밖에 안 해서 나는 걔네 두 개 접촉만 시킨 거야. 특별히 젖어준다든지 아무 짓도 안 해. 근데 이렇게만 넣어도 조금 있으면 얘가 물에 녹거든요. 지가 알아서 녹아요. 녹으면서 이 밑에 있는 물이 얼어요. 어마무시한 흡열 반응이거든. 그래서 이게 냉찜질용 팩 이런 걸로 쓴단 말이야. 이게 얼어. 이게 얼어갖고 이렇게 들면 판때기까지 같이 들린다고. 설명이 안 되는 거지. 왜? 이게 얼 수 있을 정도의 흡열이면 엄청난 흡열인데 그럼 흡열이라는 건 지금 이 시스템에서 뭐예요? 에너지가 작아지는 거예요. 에너지가 커지는 거예요. 에너지가 커지는 거예요. 에너지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이 반응이 왜 이러냐는 거지. 내가 젖어주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 얘를 설명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엔트로피가 커지는 반응으로. 왜? 이거지. 물. 질산암모늄, 질산암. 아니면 염화암모늄. 이렇게. 이렇게 얘네들이 각각 떨어져 있을 때는 배열수가 이거 몇 개? 하나. 얘도 몇 개? 하나. 근데 걔네가 섞여. 섞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물, 네모, 네모, 물 또는 네모, 물, 물, 네모 이렇게만 있어요? 아니요? 얘네도 이렇게 어떻게 해요? 바뀔 수 있죠? 자리의 변화율, 즉 얘네들의 경우의 수가 작아요? 많아요? 많아요. 이렇게 경우의 수, 배치될 수 있는, 배열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아지는 걸 엔트로피가 어떻다고 얘기해요? 커진다고 얘기해요. 물론, 보세요. 델타 G는 델타 H-T 델타 S. 웬만하면 킬로줄이고 웬만하면 줄 단위다 보니까 웬만하면 누가 더 우세해요? 엔탈피 변화. 얘가 그래서 반려 반응이 거의 자발적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얘처럼 흡열 반응임에도 불구하고 얘가 자발적으로 잘 되는 반응은 다른 물질에 비해서 델타 S의 변화량이 무지하게 어떻다? 크다는 얘기죠. 얘가 어마어마하게 커서 얘를 상쇄시키고 이쪽 파트가 얘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몇몇 반응에 있어서는 흡열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형태가 보이거든요. 그럼 이제 걔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일단 그 밑에
위에 반응식 3개 밑에 줄 줄 안 쳤죠. 바로 위에서 주어진 몇 가지 예에서 제1법칙에 대해 델타 H의 부호 그것만으로 자발적 변화의 방향을 예측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열역학적 변수가 필요해요. 새로운 변수가 필요한데 밑에 일단 첫 번째 줄 자발적 흡열 과정은 공통적으로 주요한 특징 하나를 갖고 있다. 모든 경우에서 원자, 분자 또는 이온 같은 화학적 개체들이 변화된 후에 더 많은 운동 자유도를 갖는다. 밑으로 까만 동그라미 3개 밑에 보시면 빨간색 글씨로 낮은 입자 운동 자유도에서 뭐로 가요? 높은 입자 운동 자유도. 편제화된, 즉 한쪽에 몰린 운동 에너지에서 분산된 운동 에너지. 보통 이렇게 되는 시스템은 상변화에서 보면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거고요. 염의 용해 상황에서 보면 결정이었던 이온 결합 화합물이 액체, 주로 물이겠죠? 만나서 용액의 이온이 됐을 때 훨씬 더 운동 자유도가 커진다는 얘기고 화학적 변화에서 보면 결정성 고체가 기체나 이온 내의 용액들로 바뀌면서 운동 자유도가 커졌다는 얘기거든요. 밑에 줄. 열역학적 관점에서 보면 개에 있는 입자들의 운동 자유도 변화는 즉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 분산의 변화는 자발적 과정의 방향에 영향을 끼치는 핵심 요인이다. 반응의 자발성에 영향을 주는 가장 핵심 요인이 얘네들의 운동 자유도의 변화란 얘긴데 그럼 그 부분을 지금부터는 일단 제 얘기 먼저 들으세요. 1학기 때 퀀텀 배웠죠. 퀀텀. 양자. 양자가 뭐였어요? 광전효과. 여기다가 내가 빨간 빛을 갖다 줬어. 희미한 빨간 빛. 전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왔어. 희미한 빨간 빛에서 전자가 안 나오길래 내가 그 다음으로 한 건 더 밝은 빨간 빛. 전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빨간 빛이 더 밝아졌다는 건 여기에서 그죠? 밝아졌다는 건 이 광자론 또는 양자론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노란색 빛을 비추면요. 여기에다가 희미한 노란 빛을 비춰요. 희미한 노란 빛을 비춰도 이러면 전자 나와요? 안 나와요? 얘보다 진동수가 더 작은 빛이야. 전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럼 빛이 밝아졌다는 건 고전역학에서 봤을 때는 얘가 에너지가 크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거다 아니다. 아니다. 이 빛은 각각의 고유 진동수에 맞는 뭐가 있다? 에너지 입자 덩어리이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물질의 이중성, 그 다음에 빛의 이중성 이렇게 나오잖아요. 빛이 이제 입자들의 모임이다. 근데 어떤 입자냐? 에너지 입자의 모임이다. 얘는 20짜리 에너지를 가진 입자. 이게 그냥 입자의 경우는 양자라 얘기하고 빛은 광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얘도 어차피 빨간색이면 얘도 입자, 에너지 얼마짜리 입자다. 얘도 20짜리 입자다. 그건 변함없다. 단, 밝은 빛이 됐다는 건 입자의 개수가 어떻게 된 거다? 많아진 거다. 근데 여기에서 금속에 있는 전자를 퉁 쳐서 걔를 내보내려면 적어도 40의 에너지는 필요하다. 그럼 얘 두 개가 한꺼번에 와서 부딪히면 되잖아요. 그런 일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어떤 두 개의 입자가 한순간에 하나의 입자한테 쾅 하고 부딪히는 일은 확률적으로 매우 어떻다? 낮다. 그래서 우리는 입자 하나가 40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애가 필요하더라. 그게 진동수가 큰 빛이고 노란색 빛은 입자 하나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50이더라. 아무리 희미하게 갖다 주더라도 빛이 하나라도 가면 전자 하나씩 어떻게 된다? 튀어져 나온다. 배우셨죠? 그죠? 이 양자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버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이거 먼저 보세요. 제가 이 얘기는 한 100번 해갖고 다 알잖아요. 물에 뭐 넣었어요? 잉크 넣었어요. 그죠? 그러면 잉크만 있을 때, 이거는 물하고 잉크 아직 안 섞였어요. 이게 믹싱 모델이 물하고 잉크가 섞이지 않았을 때, 잉크가 제일 위에만 있을 때는 쟤네 배열수가 몇 개예요? 잉크 하나, 지들끼리. 밑에 물 12개가 어떻게 해요? 하나, 배열수가 하나거든요. 근데 이렇게만 돼도 상황이 확 바뀌어요. 잉크가 제일 위에 두 층에만 나뉠 수 있다.
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 두 층에 즉 여섯 개의 칸에 잉크 세 개가 가서 배열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0가지로 많아지거든요. 근데 얘네가 전체적인 층으로 다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훨씬 많아져서 그래서 물에다가 잉크 넣어 수용성 잉크예요. 잉크 넣어놓고 밖에서 놀다 오면 잉크가 뭉쳐있다고 전체적으로 다 퍼진다고요. 퍼진다고요. 왜? 배열 개수가 많은 쪽이. 죽었다 깨도 하나밖에 안 되는 거랑 455가지 중에 하나인 경우는 뭐가 일어날 개연성이 더 크다 그랬어요? 455가지 중에 한 가지가. 이런 배열수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게 왜 양자하다 이 얘기를 하느냐? 혹시 이런 거 배우셨나 모르겠어요. 크기하고 질량 또는 재질이 똑같은 금속 막대기 두 개가 있어요. 금속 막대기 두 개가 있는데 이 막대기는 50도고요. 온도가. 이 막대기는 온도가 100도예요. 그럼 이 두 개의 막대기를 딱 접촉시켜요. 얘네 두 개 가져가서. 접촉하면 항상 열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게요? 50도에서 100도로요? 100도에서 50도로요? 100도에서 50도. 왜 그럴까요? 이것도 배열수야. 50도짜리 물체가 가진 양자랑 100도짜리 물체가 가진 양자는 뭐가 더 개수가 많게요? 양자를 지금 뭐로 해석했는데? 에너지 입자로 해석했죠. 50도가 에너지 입자가 많게요? 100개가 에너지 입자가 많게요? 100개가 에너지 입자가 많겠지. 그걸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퀀타 어레인지먼트라 그래서요. 얘가 지금 양자야. 이렇게 괄호 해놓은 게. 이거는 각 원자들이에요. 원자가 있을 때 여기에서 온도가 낮은 원자예요. 얘는 지금 4원자의 입자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얘는 퀀텀이 한 개인 양자가 하나 있는 거야. 그러면 그 하나의 양자가 실제로 배열될 수 있는 건 첫 번째 원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원자에 배열될 수 있겠죠. 근데 똑같은 이 4원자 입자 하나에다가요. 양자를 두 개를 줬어. 양자를 두 개를 주면 아까와는 좀 상태가 달라요. 아까는 컨비네이션으로 계산했는데 이번에는 H라 그래서 요즘에 니네는 안 배운다 하더라. 중복 조합이라는 거 있는데 조합을 하는데 배열을 하는데 중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되려면 하나의 입자에 에너지가 두 개가 다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자 하나마다 에너지가 꼭 하나 갈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입자에 에너지가 두 개씩 갈 수도 있고 하나씩 나누어서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배열을 시키면 이렇게 많은 배열 개수가 나오거든요. 50도일 때랑 100도일 때랑 언제가 더 양자 개수가 많다고요? 100도. 그건 여러분 다 생각하셨죠? 그럼 이거라니까. 온도가 50도고 온도가 100도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 100도에서 50도로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75도가 된다 보통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럼 얘 두 개의 양자를 보내고 나면 어떤 식의 상황이 되냐면 양자 4개, 양자 8개. 양자 4개로 배열할 수 있는 건 35가지 개수가 나오고 8개 배열할 수 있는 건 165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얘는 곱해서 5700가지, 5775가지죠. 근데 여기에서 이쪽으로 양자 두 개를 줘요. 즉 양자가 많은, 온도가 높은 애한테도 양자가 적은, 온도가 낮은 애한테도 양자를 줘버리면 배열 개수가 몇 가지예요? 7000가지가 넘는다. 근데 온도가 낮은 시스템에서 높은 시스템으로 갖다 주면 배열 개수가 몇 개예요? 2860개. 오히려 배열 개수가 어떻게 돼요? 작아져요. 그래서 무조건 온도는 어디에서 어디로?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뭐가 이동한다고 봐요? 열이 이동한다고 봐요. 그 또한 그 온도 입자에 갖고 있는 양자의 개수가 좀 더 많은 배열수를 갖는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이 배열수랑 연관된 값이 뭐예요? 그게 엔트로피야. 배열수, 분산된 정도. 네? 그래서 엔트로피를 갖고 얘기할 때 제가 여러분한테 주로 얘기하는 건 고체, 액체, 기체, 얼음, 물, 수증기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죠? 하지만 똑같은 물이라 하더라도 온도 20도짜리 물하고 온도 50도짜리 물은 누가 엔트로피가 더 커요? 50도짜리가. 운동의 자유도가 더 클 수밖에 없어. 그렇게 운동 자유도가 더 커지는 데는 걔가 갖고 있는 뭐의 개수가 많다는 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양자. 이 양자 또한 배열수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물리나 화학은 결국 끝으로 가면 누구야? 수학이야. 예,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게 배열수, 일단 계산이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계산한 값을 가지고 찾아낸 게 뭐예요? 그게 엔트로피야. 엔트로피의 스펠링, ENTROPY인데 왜 S라 그랬어요? 엔트로피 왜 S로 쓴다 그랬어? Spreadedness, 얼만큼 퍼져 있냐는 얘기잖아. 분산도. 근데 그 분산이 뭐만? 원자 같은 입자만? 아니, 거기에 누구도. 양자도 얼만큼 분산되어 있냐. 즉, 온도에 따라서도 엔트로피는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그럼 보세요. 1학기 때 수업을 들었으니까 알잖아.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과학자는? 나 챕터 7 하면서 얘기했는데 나 세상에서 이 인간 진짜 제일 싫어한다고? 슈레딩거. 불확정성의 원리는 하이젠베르크인데 거기서 슈레딩거가 뭐 했어요? 전자를 뭐로 계산했어? 파동. 그래서 뭐 풀었어? 방정식으로. 그랬더니 양자수가 몇 개 나와? 네 개. 그러면 S오비탈인지 P오비탈인지 거기에 몇 번째 껍데기인지 어떻게 운동하는지 다 나온다 그랬잖아. 세상에 제일 싫어한다 그랬죠. 그죠? 슈레딩거가 제일 싫고요. 그 다음으로 싫어하는 게 사실은 플랑크고요. 네. 그러고 나서 넘버 3가 이분 되시겠어요? 네. 볼츠만이라고. 그분이 하신 게 뭐냐면 엔트로피, 물질이 갖고 있는 엔트로피는 결국은 배열수에 의존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배열수가 무슨 배열수야? 원자들이 어떻게 놓이느냐 하는 원자들의 배열수. 거기다가 더해서 플러스 알파. 얘는 각각 원자들이 뭐예요? 특정 온도에서는 가지고 있는 무슨 개수도 있어요? 양자 개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양자까지 어떻게 배열됐느냐 하면 모든 배열수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엔트로피는. 그래서 그 배열수가 많을수록 엔트로피가 어떤 거예요? 큰 거예요. 얘네들이 입자가 큰 덩어리 하나보다 여러 개로 나누어진 게 배열수가 클 거고요. 온도가 낮은 것보다 온도가 높은 게 배열수가 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배열수와 엔트로피는 비례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제가 화학에서 배우는 또는 물리에서 배우는 웬만한 건 다 뭐로 간다 그랬죠? 계산할 때 자연로그 취한다고요? 안 취한다고요? 취한다 했죠. 이거 보세요. 배열수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계산할 때도요. 입자를요. 방 두 개가 있어요. 두 군데다 얘를 배열하는 거예요. 네? 두 군데다 배열하는데 입자 하나를 두 군데 배열하려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두 가지. A와 B를 두 군데 이제 배열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A도 몇 가지? 두 가지. 각각에 대해서 곱하기. B도 몇 가지? 두 가지. 입자가 세 개면? 두 개 곱하기 두 개 곱하기 두 개. 그러니까 2의 몇 승? 3승. 입자가 N개면 2의 N승. 우리는 웬만하면 입자 몇 개를 기준으로 봐서 1몰개. 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따라서 2의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배열수가 가질 수 있는 방이 몇 개일 때? 두 개일 때. 그죠? 근데 만약에 얘가 갈 수 있는 방이 한 다섯 개 정도 된다. 말도 못하겠죠. 어마무시하게 커지겠죠. 그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웬만한 배열수는 배열수 자체가 어떻게 간다고? 지수로 올라간다고. 좀 더 가파르느냐, 좀 더 완만하느냐의 차이지. 다 지수라고. 지수는 계산하기 쉽다고 어렵다고? 어렵다고. 그래서 우리는 지수는 다 뭘로 바꿔버린다고? 자연 로그 취한다고. 그럼 어떻게? 숫자가 확 다운되니까. 그리고 자연 로그를 취해버리면 곱하기가 뭘로 바뀌니까? 더하기로 바뀌니까. 볼츠만이라는 사람이 한 일은 뭐냐면요. 엔트로피라는 열역학적 함수를 배열수하고 연관을 시킨 거예요. 얘하고 배열수가 클수록 엔트로피도 어때요? 커지겠지. 그러니까 비례하잖아. 우리 이런 거 싫어하잖아. 비례하면 어떻게 맞춰야 돼? 같다라고 맞춰야죠. 얘네를 같다라고 맞추기 위해서 각각의 배열수를 가지고 이 사람이 뭘 했냐? 실제로 얘가 가진 엔트로피 값을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얘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KB, 무슨 상수? 볼츠만 상수가 곱해지면 되더라. 문제는 이 볼츠만 상수의 단위가 줄 퍼 몰 K더라 이거예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아, 이 볼츠만 상수의 단위는 줄 퍼 K예요. 줄 퍼 K. 줄 퍼 K. 즉 온도에 따라서 에너지랑 연관이 있더라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잘 들으세요. 볼츠만 상수는 입자 하나가 어떻게 배열하느냐를 가지고 계산한 값이에요. 볼츠만 입자 하나의 운동 자유도를 가지고 계산한 값이에요. 우리 화학하죠. 화학하는 우리는 H2 딱 한 개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거는 보는 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보는 건 입자 몇 개예요? 1 몰개를 기준으로 볼 거예요. 왜냐하면 H2 같은 경우도 2g을 끊어야 그중에 1 몰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몰 단위로 갈 거예요. 따라서 이 볼츠만 상수에 뭐가 곱해진? 1몰은 숫자가 몇 개인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여기다가 아보가드로 넘버가 곱해진 이 값이 걔가 뭐라고? 걔가 누구라고? 기체 상수 R이라고. 그죠? 이렇게 된다고. 이해하세요? 이 R 값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했던 잔소리가 뭐가 있느냐? 3투합으로 넘어가죠. 파이는 CRT.
삼투압 공식에 기체 상수가 들어가는 건 말도 안 되는 것 같다 얘기했죠. 왜? 삼투압은 뭐니까? 용액에서 우리가 측정하는 거니까. 용액인데 왜 기체 상수를 갖다 쓰냐고. 말도 안 되는 것 같다 그랬죠. 갖다 쓸 수 있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삼투압은 진한 용액, 묽은 용액. 묽은 용액은 용매가 거의 대부분이고 그 중간중간에 용질이 이렇게 박혀 있고 따라서 묽은 용액 속의 용질들은 뭐다? 마치 전체 부피에 기체가 뜨문뜨문 있는 것처럼 서로 어떻게 움직인다? 독립적으로 움직인다. 모든 독립된 입자들의 운동을 해석하는 데 무슨 상수를 쓸 수 있다? 기체 상수를 쓸 수 있다. 이유는 기체 상수가 볼츠만 상수에서 나온 거고 볼츠만 상수란 독립된 입자 하나가 어떤 식으로 운동 자유도를 갖는지를 가지고 계산해낸 값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줄 퍼 K였는데 입자가 1몰개가 됐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바뀌어요? 줄 퍼 몰 K로 바뀌겠죠. 따라서 이때 R은 0.08일까요? 8.314일까요? 이건 8.314 써야 되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푸는 모든 문제의 R은 8.314를 갖고 쓰실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럼 누구의 단위도 이걸로 바뀌어요? 엔트로피의 단위도 뭐로 바뀌어요? 줄 퍼 몰 K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겠죠. 왜? 배열수는 단위가 없으니까. 엔트로피의 단위는 앞에 있는 상수의 단위를 찾아가는데 입자 한 개일 때는 줄 퍼 K일 거지만 이럴 땐 줄 퍼 몰 K로 갈 테니까. 입자가 뭐라서? 몰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해하셔요? 네. 이게 엔트로피의 전체. 엔트로피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모든 엔트로피는 누구랑 같이 간다고요? 배열수. 근데 그 배열수는 여태까지 배웠던 게 주로 입자들의 배열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면 실제로는 입자들의 배열뿐만 아니라 걔가 갖고 있는 온도, 즉 그 물질 안에 들어있는 양자들의 배열까지 다 염두에 두어야 하는 거라고요. 똑같은 물질인데 온도가 높으면 엔트로피가 크다고요. 그래서. 이해 가시죠? 네. 좋을 것 같지?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를. 얘가 원래 좀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해만 되면 사실 그 다음부터는 별거 아닌데 이해까지가 좀 어렵더라고요. 756페이지. 아, 식 20.1 위로 두 줄 올라가세요. 누구래요? 볼츠만 나왔죠? 미시적 상태 개수 W를 개 엔트로피 S에 연관시켰다. 1877년에 이 사람은 이런 걸 했는데 2015년인데 우리는 뭘 하고 있을까요? 아직도 이거 배우면서 이해도 안 되는데 그죠? 네. 식 20.1 S 엔트로피는 K는 사실 K하고 밑에 small b 붙여놓으시면 돼요. 네? 그 small b가 볼츠만 상수란 뜻이고요. ln W요. 밑에 줄 여기서 볼츠만 상수인 K는 아보가드로 수 NA로 나누어진 기체 상수며 이 책은 거꾸로 기술했어요. 원래는 이 볼츠만 상수의 아보가드로 수가 곱해진 게 기체 상수의 원래 개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 그랬어요? 볼츠만 상수를 아보가드로 나누어진 뭐래요? 기체 상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 책은 이제 거꾸로 거슬러 갔다고요. 그래서 R을 NA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1.3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몇 승이다? 23승 줄 퍼 K인데 항 W는 미시적 상태, 개수의 개수 몇 개? 한 개, 두 개, 세 개 배열수이기 때문에 단위 가져요? 안 가져요? 안 가져요. 그러므로 S는 줄 퍼 K 단위를 갖는다. 따라서 그 밑에 까만 동그라미 두 개는 그냥 묶어놓기만 하세요. 당연히 적은 개수의 미시적 상태를 가졌다라는 건 뭐예요? 배열 개수가 작다는 얘기예요. 입자의 배열수가 됐던 그 양자의 배열수가 됐던 그런 애들은 엔트로피가 더 낮겠죠. 그래서 그 밑에 따라서 앞서 제시된 흡열 과정들의 경우 흡열 과정들인 경우에 더 낮은 엔트로피, 그러니까 미시적 상태가 적은 거에서 더 높은 엔트로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고체보단 액체, 액체보다는 기체를 선호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상태 함수로서의 엔트로피가 있는데 네 번째 줄. 내부 에너지와 엔탈피처럼 엔트로피는 무슨 함수이다? 상태 함수이다. 따라서 엔트로피는 개의 현재 상태에만 의존할 뿐이며 개가 현재 상태까지 도달한 방법에는 무관해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만 찾으시면 돼요. 그 밑에 두 줄 내려가시면 델타 S 개는 S 최종에서 S 뭘 뺀 거다? 초기를 뺀 거다.
757페이지 가시면 엔트로피 변화량의 정량적 의미라 그래서요. 여기서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보세요. 기체를요. 이거예요, 이거. 기체를 여기 안에다가 이제 기체를 일모를 넣고 이걸 닫아놨어요. 그러다가 내가 이거 콕을 열었단 말이에요. 기체가 알아서 어떻게 해요? 전체적으로 퍼져요. 그죠? 얘는 자발적이에요. 내가 아무 짓 하지 않아도 기체 알아서 전체적으로 퍼져요. 왜 퍼지냐는 거지. 왜 퍼질까? 지금까지 한 게 뭔데? 지금까지 나 열심히 했는데 뭐가 많아지는 게 좋다 그랬어? 배열 수가 많아지는 게 어떠 그랬어? 자발적이라 그랬죠. 한 군데 있는 것보다 두 군데로 넘어가면 좀 전에 이 슬라이드에서처럼 어떻게 돼요? 한 군데보다 두 군데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 배열의 개수가 더 어떻게 될까?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두 군데 퍼지는 쪽으로 갈 거란 얘기예요. 여기다가 내가 입자를 1몰개 넣었어요. 1몰개 넣었는데 1리터 용기 안에 입자 1몰개가 들어있을 때랑 콕을 열어서 2리터 용기에 입자가 퍼지게 했을 때 그때의 엔트로피 변화를 한번 보자 이거죠. 그러면 최종 엔트로피에서 무슨 엔트로피를 뺀 건데? 초기 엔트로피를 뺀 거예요. 근데 초기는 다 어디에 있어? 여기에 있지? 그러니까 배열수를 1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최종이 되면 이 한 분자가 두 개로 가면 두 개죠. 근데 이게 지금 1 몰개니까 NA 승계잖아. 그러니까 최종이 되면 2의 몇 승계가 되는 거야? NA 승계가 된다는 거죠. 최종의 얘의 배열수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산하면 저런 값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누구의 변화가? 엔트로피 변화가. 이걸 더 중요한 건 지금 얘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배열수 갖고 계산하는 얘기는 안 나올 거야. 뭐 나올 거냐면 이렇게 나올 거야. 실험을 진짜로 하는 거야. 이 실험이 진짜 이해가 잘 안 돼. 잘 들어보세요. 얘는 어디다 했냐면 대부분 이제 우리가 하는 건 단열 용기라 그래서 주변과 열 출입이 없는 용기를 되게 많이 썼잖아요. 이젠 그거 아니고요. 열 저장 용기예요. 이 용기는 열을 충분히 갖고 있어. 그래서 얘한테 안에 있는 여기 안에가 네온 기체거든요. 이 네온 기체한테 열을 줄 수 있어. 근데 네온 기체 위에다가 내가 모래를 갖다 올려놨어요. 모래를 왜 올려놨냐면 재진아 모래를 왜 올려놨냐면 이 네온 기체의 부피를 1리터로 해주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정말 쓸데없어 보이는데 모래 알갱이를 하나씩 하나씩 빼요. 그러면 위에서 누르고 있는 압력이 하나씩 하나씩 작아지잖아요. 그럼 얘가 부피가 하나씩 하나씩 커져야 되죠. 근데 그 부피가 커질 때 그렇게 해서 이거를 계속 빼 모래알갱이를. 부피가 몇 리터 될 때까지? 2리터 될 때까지. 진짜 쓸데없는 지식이긴 한데 2리터 될 때까지 빼봐요. 빼보고 나서 최종 결과를 보면 최종 결과가 이상하더란 얘기지. 최종 결과를 보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온도가 높아져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내가 모래알갱이 하나 빼면 그만큼 부피가 어떻게 돼야 돼? 커져야 되지. 그지? 얘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입자 개수가 많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피가 커지기 위해선 어떻게 커진 그 부피를 유지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돼? 주변에서 뭘 흡수해야 돼? 열을 흡수해야 돼. 그래서 그걸 흡수한 것만큼 운동이 커져서 얘가 부피가 하나씩 하나씩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2리터 될 때까지 모래 알갱이를 계속 빼. 그렇게 했을 때 얘의 엔트로피 변화를 실제로 출입한 열이 얼마냐? 1718 줄이나 열이 들어갔어. 내가 계산할 수 있어. 그 열 저장 용기라서 그 용기가 열을 얼만큼 이런지를 보면 되니까. 그리고 이 실험을 온도 몇 도에서 했냐면 298K에서 그 실험을 했거든. 그렇게 해서 열의 양을 뭐로 나눴을 때 실제 온도로 나누었을 때 그때 얘의 엔트로피 변화나 배열수 갖고 계산한 엔트로피 변화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같아요? 달라요? 같다는 얘기야.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를 계산하기 위해선 배열수 하실래요? 걔가 출입한 열의 양을 온도로 나누는 걸 하실래요? 출입한 열의 양을 뭐로 나누실래요? 온도로 나누십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온도로 나눠요? 실제로 해보잖아. 실제로 해보면 온도가 높을 때랑 온도가 낮을 때랑 좀 상황이 다르거든? 그걸 책에서는 이제 이 책 옛날 버전에서는 그렇게 나왔었어. 가영이는 전 재산이 1,000원이에요. 동원이는 전 재산이 10만 원이에요. 제가 깡패예요. 돈을 뺏었어요. 가영이한테서 500원, 동원이한테서 500원. 어떻게 될까요? 얘는 자기가 가진 거에 얼마를 잃었어요? 반이 없어졌어요. 얘는? 그러진 않아요. 그죠? 둘이 받은 충격 중에 누구의 충격이 더 클까요? 가영이 충격이 훨씬 크죠? 그거예요.
엔트로피의 변화량을 계산한다는 건 그 입자에 뭐를 가지고 본다는 얘기예요? 운동의 자유도를 가지고 본다는 얘기잖아요. 운동 자유도의 변화를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똑같은 양의 열을 잃었어. 100도에서 90도가 됐을 때랑 똑같은 양의 열을 잃었는데 20도에서 10도가 됐단 말이야. 똑같이 열은 10도만큼의 열만큼 잃었거든요. 네? 똑같은 양의 열을 잃었는데 이때와 이때는 그 입자의 운동은 어디가 확 더 줄은 것처럼 느껴지겠어요? 왼쪽이요? 오른쪽이요? 오른쪽이요. 그래서 실제 열량 변화를 가지고 입자의 운동 자유도랑 계산을 해봤더니 얘가 얻거나 잃은 그 열의 변화를 누구로 나누면 돼요? 온도로 나누면. 즉 절대 온도가 높았으면 똑같은 열을 잃어도 충격이 커요? 별로 안 커요? 변화가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똑같은 열을 얻든지 잃든지 했을 때 절대 온도가 이렇게 낮아요. 처음부터 온도가 낮았어. 그럼 이럴 때는 그 똑같은 열을 뺐든지 똑같은 열을 집어넣든지 했을 때 운동 자유도의 변화가 훨씬 더 어떻다고요? 커지더란 얘기죠. 이해 가세요? 이것도 사실은 계산으로 나오는데 내가 그 슬라이드를 여기다 안 넣어놓은 것 같아. 저것도 계산으로 나와요. 계산해보면. 네, 나중에 그 계산한 슬라이드 제가 그거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다? 내가 뭐 할 때 입자 개수가 적은 것 같고 하겠어? 입자 개수가 많은 시스템으로 하겠어요? 보통 회사 같은 데가 몇천 톤 단위로 움직이거든요. 몇천 톤 단위로 움직이는데 걔네의 배열수 W를 계산하실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죠? 그럼 앞으로 우리의 엔트로피 변화는 주로 뭘 가지고 하겠어요? 반응에서 출입한 열의 양을 누구로 나누는 거예요? 그때 반응의 온도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들어간 열의 양을 가지고 얘 엔트로피 변화를 찾아내실 거라고. 아셨죠? 여기까지가 이해돼야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냐면 델타 G의 정의가 나와 얘들아. 757페이지 엔트로피 변화량의 정량적 의미. 두 번째 줄, 첫 번째 접근법은 개의 가능한 미시적 상태 개수에 바탕을 두고 두 번째 접근법은 개가 흡수한 열에 기초한다. 근데 두 개가 결과가 똑같다는 게 문제인 거죠. 세 줄 내려가시면 네 번째 줄이에요. 1. 미시적 상태 개수로 델타 S개를 정량화하기. 이렇게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758페이지 가세요. 첫 번째 식, 최종 배열수를 초기 배열수로 나누면 2의 NA승계가 돼요. 볼츠만 방정식 S는 K의 LNW를 써서 델타 S계를 구해보자 이거죠. 그럼 그 밑에 있는 식, 델타 S계는 최종 엔트로피에서 초기 엔트로피를 뺀 값이고 이건 계산하면 K의 LN 2의 NA승계가 되기 때문에 그걸 계산한 결과가 얼마래요? 5.76 줄 퍼 몰 K가 된다고요. 밑에 줄 2. 열 변화량으로부터 델타 S개를 정량화하기. 식 20.2. 델타 S개는 뭐분의? T분의 Q가역, 즉 반응에서 왔다리 갔다리 한 열의 양이란 얘기거든요. 밑에 줄 여기서 T는 열 변화가 일어날 때의 온도이고 Q는 흡수된 열이다. 759페이지 위에서 한 10번째 줄 정도 내려가시면 델타 S개는 뭐다? 가역 반응에서 출입한 열을 뭐로 나눠라? 온도로. 그러면 얼마가 나온다? 5.76 줄 퍼 K가 나온다. 엔트로피랑 열역학 제2법칙 네 번째 줄. 개의 변화량과 주위의 변화량 둘 다 고려하면 모든 실제 과정은 우주, 즉 개와 주위의 합의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자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얘가 뭐다? 열역학 제2법칙이다. 그 밑에 식 20.3에 네모 해놓으시고요. 더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까지요. 고생하셨어요.